말씀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행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지. 행복해 보이세요? 예? 뭐 때문에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예? 돈이 그냥 한 보따리 굴러들어오는 걸 해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에 막 겨워가지고 막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너무 행복해.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 행복의 비결을 배우려고 해요. 왜 그렇게 행복할까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 행복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오늘 84편의 이 고라자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복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이 사람 간증대로 하면은 행복해져요. 여러분 인생이. 오늘 그 행복의 비결을 배워서 2017년이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시편 84편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의 행복. 거기에 대해서 간증한 이야기예요. 이 시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간증하냐면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한다래요.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 사모합니다. 너무 사모해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이 마음이 오늘 시편에 보면 꽉 차 있어요. 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이 세상의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을 얻고 재산을 늘리고 이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시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이 사람의 온통 이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뭘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우세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여호와의 궁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멀리 살아도, 하여튼 우리 교회 제일 멀리 사시는 분이 강화도에 사시는 이도가 권사님이신데 거기서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한 번은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너무 멀 더 안으로 더 들어가셨대요. 강화도 안으로.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매주 못 오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오라 그럴 수가 없어요. 연세도 드시고 너무 멀어가지고. 권사님 아주 못 오지 마시고 날씨 좋고 건강하실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세요. 오세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황숙혜 권사님도 지금 못 나오고 계신데 저 집이 야탑동 성남시 거기서 이 90이 넘으신 분이 오셨어요. 이제는 건강이 너무 쇠약해지셔가지고 못 오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오셨는데 그분도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 못 오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못 오시지 마시고 건강하실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세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오셔요. 오시면 꼭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저한테 봉투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오셔가지고 지금 못 오세요. 이제 너무 생각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교회 오는데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 한 시간 이내에 다 오는 거리에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 시인이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성전에 가려면 몇 날을 순례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정확히 며칠은 모르지만은 이 순례 길을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너무나 가고 싶은 거죠. 거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들이 20세 이상의 남자가 1년에 3번 아무리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1년에 3번은 가야 되죠. 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매일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그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쇠약해졌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는데 왜 쇠약해질까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데 미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미국에 공부하고 올게 3년만 그렇게 미국에 가버렸어요. 근데 그냥 보고 싶어. 에? 요새는 컴퓨터나 이게 발달해가지고 그냥 기술 혁명이라서 그냥 공짜로 이렇게 얼굴도 보고 통화할 수 있지만은 그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너무나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면 가서 이렇게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이 쇠약해진 거죠. 너무 사랑하는데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면 그 그리움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게 돼요. 마음의 병. 지금 시인의 마음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착한 성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은데 갈 수가 없어. 갈 수 너무 멀어서 매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너무 사모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전에 너무 가고 싶어서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마음의 병이 드는 사람. 그만큼 이 사람은 성전과 성전 예배를 사랑했어요. 예? 사랑했어요. 여기에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육체는 뭐예요? 우리의 온 인격이죠. 온 인격. 그러니까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했고 예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성전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나 가고 싶어서 막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일하시면서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 시인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후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처럼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기가 막힌 시편이에요. 기가 막힌 시편. 시인은 전에 지난번에 이제 성전에 갔다 왔겠죠. 그 기억을 되살리고 있어요. 성전에 갔을 때 참새하고 제비들이 그 성전 그 처마에 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거기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 미물이죠. 참새와 제비, 하찮은 미물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새끼를 낳고 있는데 그 시인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미물들인데도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성전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새들의 모습,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새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왜 참새와 제비가 성전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예? 왜 왔을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니까 자기들 그 피할 안식처를 찾아서 찾다가 성전 건물이 있으니까 그 안으로 날라들어왔겠죠. 날라들어왔어요. 거기서 집을 짓고 새끼를 낳고 그렇게 보금자리를 찾고 살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기서 한낱 미물인 새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죠. 시인은 그 참새와 제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리 인생은 참새와 같을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온갖 풍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안식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의 비바람 속에서 떨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자신이 안식처를 찾은 거예요. 제비와 참새처럼 다른 데 있을 때 편한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성전에 가서 지난번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기가 바로 안식처요, 피난처 있음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안식처는 하나님의 집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여러분 새 힘을 예? 하나님이 참새와 제비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래서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예배가 있는 이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참새와 제비도 그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평화를 얻는 걸 깨닫고 있는데 인간이 그걸 몰라. 그걸 깨닫고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참새와 제비만도 못한 자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인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큰 집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복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금요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주의 전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믿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이것도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뭘 제가 주석을 할 게 있어요. 주의 성전에 와서 그 사는 한 날 하루가 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나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악인들이 사는 그 어마어마한 궁궐과 호화로운 집에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 것들을 누리고 즐기면서 3년 동안 여러분 3년 동안 세상의 궁궐 같은 집에 호화 불날 가가지고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단 하루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사는 게 더 행복합니까? 어느 게 더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시인은 이 하루가 더 행복하다 그래요. 설사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저 문지기 노릇을 하더라도 저 뭐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문지기 노릇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루가 저 바깥 세상에 나가서 어마어마한 좋은 곳에 휴양지에 가서 3년 동안 노는 것보다 난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시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끝까지 세상에 나가서 뭐 천년, 3년 동안 그냥 세상을 즐기고 장막, 뭐 궁궐 같은 집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루 문지기 역할, 그 천한 문지기 역할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게 더 행복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전에 오는 걸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에 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집에 있으면은 온몸이 노곤해집니다. TV 보면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몸이 그렇죠. 마귀가 와서 귀에다 속삭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집에서 쉬어라. 금요기도 한 번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냐. 지난 금요일도 빠졌는데 아무 일 없지 않느냐. 우리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 와가지고 귀에다 대고. 그래 안 그래요? 계속 와서 속삭여요. 귀에다 대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집에서 맛있는 것 먹으면서 TV 보면서 쉬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게 더 행복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지 못해요. 그 가는 시간이 귀찮아지고, 어? 행복을 못 느껴. 행복을 못. 그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다 밑으로 바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이 세상에 어디에 가서 그 무엇을 하는 어떤 시간보다도 기다려지고 가슴 설레고 가고 싶고, 에? 거기에 가면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시인이 소원전에 너무나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막 마음속에 가득 차고, 지난번 예배 갔을 때 그 성전에 참새와 제비가 탁 가서 응? 하나님 전에서 안식을 누리고 새끼 낳고 편안하게 사는 걸 보면서 바로 자기의 모습을 봤고, 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누리는 그 안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저 궁궐 속에서 권력과 부호를 누리고 천나를 사는 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의 역할을 하더라도 거기 가서 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느 삶을 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어유, 여러분 복받으셨어요. 복받으셨습니다. 예, 네, 인사하십시오. 시인은 이제 5절부터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 이제 드디어 떠나는 것 같아요. 에? 절기가 됐는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의 주께 힘을 얻고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것도 하나님 힘을 주셔야 가는 거예요. 예? 자꾸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힘을 주셔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고 절기가 된다고 다 가나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이제까지 생계를 위해서 논과 들에서 일하면서 살았어요. 논과 들에서 일하면서 늘 성전에 그리웠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고 찬송하고 싶었고 너무나 하나님을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해서 마음이 쇠약해지고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그날을 가는데 이제 그날을 떠나는데 벌써 그의 마음은 이제 내일 떠나는데 벌써 그 전날부터 그의 마음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그 순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길이 막 보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 육신의 눈은 삶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의 눈은 성전으로 가는 그 넓은 대로를 벌써 마음에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예를 들어서 내가 유럽 여행을 간다. 오늘 저녁에 이제 내일 아침에 떠난다. 그럼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예!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 왔다 갔다 하고 알프스산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속에 그 갈 장소들이 막 인터넷에서 본 그 아름다운 풍경이 막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일 드디어 그렇게 사모하는 성전에 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 아직 집에 있고 일터에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까지 거 다 그냥 없어졌어. 마음속에 그 시온으로 가는 성전으로 가는 그 넓은 들이 이 마음속에 꽉 차가지고 성전에 갈 기쁨으로 이미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금요일이셨잖아요. 금요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학생들은 방학이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했을 겁니다. 또 계약하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겠죠. 가정주부들은 가사에 일을 하고 있겠죠. 우리 몸은 직장에 있었고 오늘 학교에 있었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오늘 뭐래? 오늘 금요일이네. 오늘 금요일이잖아. 뭐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 두 시간 동안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오늘 금요일이네. 은혜 받은 사람 벌써 낮부터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 예배에 가서 은혜 받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교회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찬양팀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에? 목사님 얼굴이 대롱대롱 왔다 갔다 하고 오늘 기도하고 이 마음이 벌써 여기에 가득 차서 오늘 빨리 끝나고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기준이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 마음이 그렇게 가득 찼대. 하나님의 전에 갈 생각하니까 오늘 벌써 낮에부터 기뻤습니까? 에? 아이고 오늘 금요일 피곤해 죽겠네. 또 안 가자니 목사님이 또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도 왔으면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마음이 늘, 오, 주일이네, 내일이 토요일 날. 야, 주일이구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찬송해야지. 토요일부터 막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평생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인이.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여정이 결코 평탄하고 쉬운 길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까지 가는데 6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성전에 갈 때에 눈물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그 걸어서 가는 어마어마한 힘든 코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등산 가도 막 마지막에 엄청나게 힘든 코스 있잖아요. 예? 우리도 이제 옛날에 유격 갈 때 보면 뭐 까막산 그랬는데 까막산으로 등산 갔다 오셨대요. 보니까 그 까막산에 유격장이 있어요. 유격장. 그래서 그 군장 메고 저희 부대에서 한 40km 행군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거기 까막산에 가서 유격을 받았는데 이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성전에 갈 때 진짜 그런 눈물의 골짜기라는 별명을 가진 힘든 막 산길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다가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이 길을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거쳐서. 그 길은 시인의 고백대로 눈물 골짜기입니다.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야 되겠는데 뭐가 생각나? 눈물 골짜기가 생각나는 거죠. 아이, 가지 않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 가는데. 예? 눈물 골짜기가 지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는 순례의 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은유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는 길에는 쉬운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골짜기들이 막 나타나. 금요기도,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나오는 길에는 많은 눈물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때로는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정욕과 싸워야 되고 때로는 편안하게 집에서 쉬고자 하는 영적인 나태함과 싸워야 되고 때려 새벽 기도에 오려면 육신의 피곤함과 잠에 대한 욕망과 싸워야 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기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눈물의 골짜기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눈물의 골짜기 거의 아우 힘들어 안 가야지. 그게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갈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마 이 눈물의 골짜기가 물도 없고 막 어떤 때는 그 이 비가 겨울밖에 안 오잖아요. 여기는 이쪽이 겨울 한 달밖에 안 와요. LA에 가도 겨울 한 달만 비가 오지 나머지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날에 가면 물이 없는 거예요. 골짜기는 다 마르고. 그 막 이 비탈길 올라가는데 막 갈증이 나고 목이 타고 막 힘든 코스 올라가는데 아 그런데 기가 막히게 어디선가 하나님이 샘물이 막 터져가지고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올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갈 때 그걸 체험한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갈 때 힘을 얻고 더 얻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더 얻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갈 때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힘들어. 잠도 더 자야 될 것 같고 피로도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샘도 은혜의 샘도 터지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도 내리게 하셔서 힘을 더 주고 힘을 더 준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려면 평소에 보다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육신이 힘들고 피곤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적응하기 전까지는 막 골도 아픕니다. 낮에 잠을 들자 골이 막 뻐근뻐근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육신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샘물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더욱더 강력하게 해주세요. 더욱더 강력하게.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고 이 금요일날 늦은 시간에 피곤하지만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점점 피곤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육간에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건해져요. 저도 이 금요일 늦은 시간에 설교하고 집에 가면 배가 고파가지고 50점까지는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집에 가서. 근데 지금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가면 뭐 먹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에?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이거 생각해야 돼. 육신에 피곤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나오면 하나님이 하늘에 샘을 은혜의 샘을 터져 그냥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막 샘이 터져서 은혜가 폭포수처럼 나오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은 우리의 영육간이 쇠약해지지 않아요. 피곤해서 오늘 온 사람도 만신창이가 돼서 온 사람도 오늘 영육간에 더 힘을 얻어 강건해지게 그런 힘을 얻어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청년 때도 제가 많이 체험했어요. 옛날에 철야기도 요새는 철야기도 없어졌는데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금요일마다 예? 금요일에 나와서 11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새벽 4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4시에 새벽기도 하고 끝나 매주 그렇게 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했어요. 철야기도 가면 제가 이 청년 때 철야기도를 매주 갔는데 친구들하고 굉장히 피곤하지만 맨 처음에 막 눈이 막 이렇게 감겨서 가는데 하여튼 제가 다니던 그 철야기도 그 목사님은 부흥사 출신 목사님이시 얼마나 웃기는지 웃겨갖고 잠을 다 깨워놔요. 한번 웃으면 잠이 깨. 예? 그러고 막 피곤하지만은 찬송을 부를 때 여선생님이 또 나와가지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또 율동을 또 그 율동을 따라서 예? 율동을 하면서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여선생님이 막 찬양을 인도하는데 예, 저는 그 영화배우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보고 나중에 가까이서 보니까 은혜의 얼굴이었어요. 은혜 받으니까 아름다운 거야. 예? 찬송으로 그렇게 네다섯 시간 밤을 새면서 매주 이렇게 예, 찬양을 하는데 맨 처음에 힘들어서 가기 싫어갖고 막 몸도 찌뿌둥하는데 하여튼 가면은 놀라울게 5시간을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올 때 잠도 못 잤는데 더 힘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도 생기고 예? 할렐루야.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걸 생각하냐 이거예요. 예? 왜 끝까지 육신에 피곤하 이런 것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여기 가서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왜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몇 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7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힘을 얻고 더 얻어 더 얻어.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못 살아갑니다. 우리가 위에서 오는 엄청난 은혜의 힘이 와야 돼요. 우리가 그 파워가 생겨요. 사람이 힘이 생겨요. 3시간 자도 거뜬한 힘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힘을 받아 영육간에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성전에 왔네요. 8절 9절에 보니까 성전에 왔어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었는데 성전에 오자마자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탁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기 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주세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의 주께 기름 부으신 제 얼굴을 살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이상은 강의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방패가 되어주셔. 해와 방패. 해와 방패는 뭐예요? 예? 동일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과 인도하심. 그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면 남은 인생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것입니다. 아멘. 좋은 건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일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오늘 여러분 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막 그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는데 화면을 보고 하나하나 기도하세요. 2017년에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맨날 비밀이 죽겠다 하지 말고 강건해지.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2017년에는 성전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약속하신 그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앞에 있죠? 보고 하나하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